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혼자 쳐봤다는 건 사실 비가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쳐봤다는 게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극소심해졌어요, 갑자기. 지난번 영상에서 그 계곡에서 그 느낌이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 두려움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조금 이제 몸도 조금 다치기도 했고 좀 안 좋은 일이 좀 몇 가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곳은 지금 주변에서 모기가 이풀밭 옆이거든요. 모기가 장난 아니게 잘 나와서 저 모기 되게 약해요. 빨리 유방텐트를 치고 지내야 되겠어요. 이동식 에어컨 그 환기구예요. 요리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차량을 주문을 했는데 좀 안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부터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는 동안에 순식간에 몇 방 물렸어 지금. 와, 어우 발도 가렵고, 손목도 가려워. 선풍기 맞았다. 아, 요거 조금 안 가려도 요거라도 틀어야지 좀 나을 것 같아. 너무 덥다. 아, 장마철에는 엄청 습해가지고 진짜 차박 나올 엄두가 안 났어요.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차박을 나갔어요. 먼지는 아니었고 차박을 나갔는데 이제 에어컨 그 창문 가림막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먹는 것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냥 왔어요.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계곡이나 뭐 하천 뭐 이런 데는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거의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처박이 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또 무리해서 가서 괜히 뭐 안 좋은 일 겪는 것보다는 좀 안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아, 그래도 이 호방 텐트라도 쳐놓으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무시동 히터를 좀 늦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몇 번 안 했는데 밤에 잘 때 참 좋더라고요. 딱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더운데, 아이고, 진짜. 제가 이제 점점 더위를 더 타는 건지, 아우, 너무 더워. 작년에는 이거 너끈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무겁냐.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이고, 더워. 아, 위치는 됐거든요. 전기를 연결을 하면은 제대로 될려나 모르겠다. 전기 어디 갔냐? 아따 씨, 전기 안 가져온 거 아니야? 오마이갓. 헐. 어머 이게. 아 미치겠네. 가방을 잘못 가져왔어. 어머. 아 미치겠다. 어이, 전기 선을. 잘못 가져왔어. 전기선을 안 가져왔네. 아 미치겠다. 아 진짜 환장하겠네. 환장해. 아
있거든요. 이건 지금 연결할 수가 없어. 응? 이거는 이거 연결이 돼? 연결해? 실버치? 이거 터지면 어떡해? 나 이거는 좀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12V 용이거든요, 이게? 아, 아, 나 이 가방에다 같이 넣어놓는 줄 알았거든요? 더 기지겹다. 아, 정말 살 수가 없네. 아, 진짜. 진짜 안 가져왔나봐. 열려 달라고 올라 그래, 지금. 힘들게 저거 설치했는데, 이씨. 손을 안 가져왔어, 손을. 아니, 내가 왜 손을 빼먹고 다녔지? 그때 쓰고. 아, 물이라도 이따 먹자. 아유, 미치겠네, 진짜. 아우, 오늘 밤에 잠 다 잘 것 같아. 저거를 저렇게 했는데 어메오 혼자 하겠네. 아, 아 진짜.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테레비 성공제냐? 이건 아니야, 이건. 아, 어제 요즘 정신이 좀 돌아왔다 했다 내가. 켜고 잘 생각해.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꿈에 부풀어서. 뭐야 이거. 아유 미치겠다. 아유 어떡해. 더워서 어떻게 자. 아이씨. 환장하겠어. 내가 왜 가방을 따로 뒀지. 아이씨. 누나 지금 얘기하면 뭐하냐고. 여기 지금 손이 없는데. 아. 카메라 끄고 욕하고 싶어 지금. 내 자신한테 막 욕을 쌍욕을 해버리고 싶네. 쌍욕을 해버리고 싶어. 어? 이런 정신머리 나간 예팬네 같은 이라고. 씨. 어? 도대체 말이야 언제 정신 차리고 살 거냐고. 어? 진짜 어떡하지? 뭘 어떡해. 없는 걸 어떡해. 다른 거나 빨리 세팅해야 되겠다. 아, 없는 거 지금 뭐 징징거리고 있어봐야 뭐야 이게. 응? 징징거리고 있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씨. 이거 드라이기. 이게 800W인가? 800W 드라이기예요. 드라이기가 이제 제가 이제 머리가 약간 곱슬머리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뭐 머리가 진짜 막 이게 말도 못해 말도. 그래서 800W짜리 드라이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나름 뭐 머리 말리고 드라이는 조금 되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쓰는 그 와트수 높은 거하고는 좀 성능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캠핑 나와서 요 드라이기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아요. 여름에 이제 침대를 쓰려니까 이 천장하고 머리가 가까우니까는 좀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는 빼버리고 매트만 깔았어요 지금. 여름에는 더워서 차 안에서 뭐 잠을 자는 용도 외에는 다른 걸 뭐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대도 여름에는 사실 별로 못 쓸 것 같아가지고 폴딩박스에다가 이렇게 제가 쓸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녀서 이 공간도 지금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뭐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철수시킨 거예요, 철수.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집에 이제 가방 정리하다가 에어컨 선 찾았어요. 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어. 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네, 기분이. 응? 아유, 진짜. 아무튼, 에어컨을 틀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업됐어. 어메, 더운 거. 됐어? 어, 들어왔어요, 들어.
불었어. 오, 바람 나와. 바람이 나오거든요. 30.6도거든요. 여기서 센슈얼을 했어요. 30.6도예요. 에어컨을 켜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를 보여드릴게요. 선풍기보다는 좀 시원해요. 이제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 지금 여기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잘 때 습하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습하면 진짜 잠이 안 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레탄 창을 내려놓은 거예요. 창문을 닫으면 더 시원할 것 같아. 아까 좀 지쳐가지고 밥을 또 좀 늦게 먹은 것도 있고 좀 지쳤어요. 아까 에어컨 때문에 시름을 했더니. 옥수수하고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자겠습니다. 시원한 게 지금 땡겨요. 아까 진짜 에어컨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어우. 아우, 시원해. 아우. 예전에는 맥주도 제법 잘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 맥주가 잘 안 받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목이 막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은, 목마름이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어디들 놀러 가실 거예요? 딱히 또 어디로 가는 목표는 없어요. 어쩌면 쉴 수도 있어. 평상시에 많이 싸돌아다니니까 그때는 평상시에 많이 못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서 저라도 길거리 안 나가면 길이 좀 덜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피크 때는 제가 이제 차박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나아. 스키를 딱 잡아주니까 좋네. 대충 정리 좀 해놓고 일찍 좀 들어 누워야 되겠어요. 잘 때는 이렇게 트렁크 문 닫고 자요. 이렇게 트렁크 열어놓고는 저는 못 자요. 꽉 닫고 자야 돼. 핸드폰 촬영하고 있네. 핸드폰 있는 줄 알고 핸드폰이 안 보여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몇시야? 몇시인데 쟤네들이 저렇게 울어대는 거지? 핸드폰 어디에다 놓자. 아이고, 지금 몇시인데. 아유, 이제 7시인데. 엄청 울어도 되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구나, 잠깐. 새벽에 뒤트렁크 문 열고 잤어요. 그랬더니 매미들이 그냥 겁나게 인사를 하네. 그래도 얘네들은 도시에서 우는 애들하고 달라요. 도시에서 우는 매미들은 아주 악을 빡빡 쓰고 울더라고. 근데 얘네들이 무슨 참매미라 그러나? 얘네들은 우는 게 들을만해요. 우레탄 창을 한번 걷어봐야 되겠다. 아유. 제가 새벽에는 어제 자다가 저기 에어컨을 끄고 잤어요. 별로 안 덥더라고. 그래서 끄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온도를 보니까 23도? 이 정도더라고요. 저의 오늘 차박 아침 정원입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잠깐 발 좀 담그고 왔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23도였거든요. 지금 28.7도, 5.7도 올랐어요. 그리고 습도는 88%. 굉장히 습해요, 지금. 더 햇볕이 강렬해지기 전에 이게 차 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차 옆에 그늘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좀 하고 출발하려고요.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더 더워, 이제. 더워져. 땀나. 집에서 이제 준비해왔어요. 여기 와서 끓이고 뭐 어떻게 하면은 더우니까 준비해가지고 요거 비펴가지고 간단히 먹고 출발해야 되겠어. 어제 먹으려고 밥도 이렇게 비닐에 다 싸왔어, 그냥. 시계가 따뜻하니까 굳이 뜨거운 밥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밭에다 말아 먹으려고. 의자도 피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거 차에 왔다 갔다 하는 발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먹고. 아, 계곡을 바라보면서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떠먹어도 되겠다. 치킨은 이상하게 끓여가지고 좀 한 번 놔뒀다 먹으면 더 맛있어. 말아서 먹어야 되겠어. 더워. 이 가스레인지 열기도 좀 더워요. 와, 오늘 날씨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계속 전세내고 있어요. 맛있다. 한 번 더 끓였더니 맛있어. 여름에 여기 가까워가지고 좀 자주 와야 되겠네. 좋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식품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도 가고 싶긴 한데, 강원도는 어딜 가나 여름에 강원도 좋고 참 좋죠. 근데 진짜 어떻게들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지, 계곡이랑 개짜만 붙어 있잖아. 피서객들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도 또 제가 혼자 다니잖아. 되게 뻘쭘하거든. 이제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팠나 봐. 다 먹었어, 다. 그래도 네 소리는 들어줄 만하다. 잘 먹었네. 역시 찌개는 재탕이 맛있는 것 같아.